독구청역 프로지오 에듀폴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의 아파트 499가구와 오피스텔 69실 등 총 568가구가 조성됩니다. 대구 광역시 북구의 노원동 1가가 북구청역 프로지오 에듀포레를 현재 분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단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북구청역 프로지오 에듀포레가 원래는 6월에 1차적인 분양을 시작했었는데 아직 분양을 계속하고 있죠. 예, 경쟁률 자체는 1.42:1, 약 1.42:1을 기록했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미계약분이 좀 발생을 해서 계속 분양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그 미계약분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이 맞을지 어떨지,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 혹은 뭐 내 집 마련의 관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미계약분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 3호선 원대역이 비교적 가깝다라는 건 뭐 굉장히 뭐 1차적인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액면가로 봤을 땐 굉장히 큰 장점인데 조금만 더 눈을 이제 멀리 떠서 이제 바라보시게 되면은 노원동 3가가 가깝게 있는데 이 노원동 3가가 중공업지. 중공업지라면은 주거와 이 공업 제조 시설이 요즘 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적당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중공업지가 아니고 일반 공업지죠. 순수한 이제 공장들이 많은 것입니다. 대구 제3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주거 환경 측면에서 분명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거 환경적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그 원대동 3가의 서구 센트럴자에 한참 진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15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분양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작용을 해서 미계약분도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호선 원대역은 비교적 가깝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광역교통수단으로서는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서 KTX나 SRT가 이용 가능한 동대구역 그리고 뭐 서대구역 2021년 예정이 되어 있죠. 뭐 양쪽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교통상의 편의점으로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약 경쟁률 자체가 높았던 편은 아닌데 미계약분이 발생했던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대구도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예. 그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북구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주변에 여러 개의 학교가 있는 점은 나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보면 침산초, 달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달성초, 경일중 등이 그 반경 1km 내에 6개의 학교가 있고요. 사교육시설과 대구시립북부도서관도 인접해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와 함께 단지 가까운 곳에 신천과 금호강 등 수변 환경 그리고 침산공원, 해바라기공원, 연암공원, 달성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입니다. 네, 가격을 한번 뭐 더 정확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분양이 진행이 된, 시작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 정보는 다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분양 가격이 5억 2,7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이제 가늠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센트럴 자이의 분양권 실거래가 내역,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 내역을 집계를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5억 5천만 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구청역 프로지오 에듀포레가 5억 2,700만 원. 입지가 조금 더 우월하고 단지 규모가 한 3배 정도 되는 서구 센트럴자의 분양권 실거래가 금액하고 새롭게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북구청역 프로지오 에듀포레의 그 원 분양가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구 센트럴자의 분양권을 먼저 공략을
하려고 나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서구 센트럴자의 분양권 거래가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좀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폴에도 미디어폰에 대한 소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이제 바람직한 선택의 순서라고 한다면 뭐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되겠죠. 서구 센트럴자이를 먼저 내가 분양권을 매입을 할 수 있을지 타진을 해보시고 가격이 분양권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버린다 라든지 뭐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사후적으로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폴에도 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구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양가 분석을 들어보니 뭐 미계약분이 발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유가 다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직지근접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구 제3 일반산단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서대구 일반산단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그 요새 커뮤니티 시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피트니스 클럽, 골프 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요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지하 주차장 설계와 폭 2.5m 이상의 주차 공간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크게 펼쳐놓고 봤을 때 수성구가 대구에서는 가장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북구와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달성군은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 테니까,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최저 가격인 것이죠. 일반적인 아파트 평균 거래가를 놓고 봤을 때, 북구가 수성구 아파트 시세의 한 55% 정도 가격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분양을 이룬 단지들의 그 분양가 수준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폴의 분양 가격이 수성구의 신규 분양 가격 대비 뭐 55% 수준이다. 그 정도가 이게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실수요자들 시각에서는 북구의 가격이 분양 가격이 이 수성구의 가격이 이 정도인데 북구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시는 것이 어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새로운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1차적으로 가장 상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수성구 그리고 뭐 그다음 뭐 중구를 먼저 좀 살펴보시고 내 자금력이 약해서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찾아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서구 센트럴자의 분양권 먼저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폴에도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이 진행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새롭게 새로운 아파트에 내가 한번 거주를 해보고 싶다 이런 수요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처에 이 침산동 쪽에 노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뭐 멀리 가지 않고 가깝게 이동하면서 새 아파트에 좀 살아보시고자 하는 수요, 이런 수요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장점뿐만 아니라 그 단지의 단점 그리고 투자 시 중요 포인트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뿌잉뿌잉.